가스레인지 있는 집으로 갈 거야. 어? 그것도 못 하잖아. 성냥 부칠 때 가스레인지 탁 켜가지고 이거 하는 것도 못 하잖아. 달고나도 못 할, 할수 있나, 그거는? 우리 집에 냉장고랑 세탁기랑 이런 거다 옵션인데, 몰라, 아무튼. 아무튼 별로야. 아니, 뭔 소리야. 못 정했어. 아일랜드 식탁. 아, 그건 좋았어. 식탁이 있는 거. 아니, 이 의자 진짜 바꿔야 돼. 이제 진짜로 바꿔야 되는 게, 어제 그거 흘려가지고, 이게 보여? 어제 낙지 호랑이 흘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스크래치 났어. 이거 때문에 진짜, 이제 진짜로 바꿔야 돼. 비싼 시나몬을 의자로 바꿀지, 싼 시나몬을 의자를 바꿀지 고민입니다. 자, 처음에는 참 깨끗한 의자였는데 다음번에는 시나몬을 의자로 하고 싶거든요. 자, 우선 파돌리기성 해보겠습니다.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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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돌리기송은 원래 알고 있었던 노래였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알았어. 내가 성인이 돼서 그걸 추고 있을 줄은, 그걸 추면서 돈을 벌 줄은 몰랐네요. 근데 원래 인생은 모르는 일의 연속이죠. 다들 월요일은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개웃기네. 안 취했어. 맨정신인겨. 월요일은 항상 피곤하죠. 나도 오늘 진짜 눈 뜨는데 눈이 안 떠지더라고. 반점 훈제 돼지고기냄. 날이 더웠어? 대체 언제까지 지붕이 괴롭힐 거예요? 내가 그러라고 팔을 두 개나 보낸 줄 알아요? 사람들은 나보다 치붕이를 보고 싶어서 파돌리기송을 신청하는 거야. 파돌리기송에서 치붕이 안 돌리면 사람들이 뭐죠? 우리 치붕이 어딨어요? 잃어버렸어요? 버렸어요? 설마 드디어 잃어버린 거예요? 치붕이 가출에 성공했구나. 잘했어. 이러면서 저보다 그 자식 걱정을 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니 진짜야, 저거 며칠 동안 없어졌었거든. 그래가지고 애들이 진짜 어딨냐고 치코리타의 안부를 걱정했다니까. 나 말고 지금 이 집에 꼬부기 없잖아. 꼬부기 있을 때도 꼬부기가 나보다 더 어그로 많이 끌렸어. 사람들이 한동안도 대체 그 꼬부기 자식 어디 갔냐고 나한테 물어봤다니까.
예, 본가에 있습니다. 내가 원래 인형을 좋아해서 인형을